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전문가들의 시각 확인해보는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이 있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미국 주식이 좋다고 미국으로 좀간 개인 투자자분들도 줄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으니까 맹진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요즘에 펀드가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펀드들이 많이 팔린 시점이 어떤 시기인가? 그럼 이제 미국도 조심해야겠죠. 미국도 이제 기술주가 꺾이고 있잖아요. 우리 증시라고 별반 크게 지수가 뭐 폭등하거나 미국도 앞으로 더 내려갈 텐데. 그럼 그럴 확률이 적겠죠. 자,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보면요. 기술주가 꺾이고 가치주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한국 증시도 또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오히려 이제 대형주, 개인 투자자들이 뭐 좋다고 했던 뭐 삼성전자, 카카오,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주식들이죠. 엔씨소프트. 저는 삼성전자를 제가 20몇 년 주식하면서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했던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삼성전자를 사라고 했던 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았는데, 카카오도 너무나 좋아하죠. 자, 2차 전지도 너무나 좋아. 저는 반도체 쪽, 그런 쪽은, 못 간다. 가기 어렵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과거에도 죄송한 얘기지만, 차화정 장세가 나오고 나서, 10년 이상 대형주가 쉬었습니다. 10년간 대형주가 못 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지수가 못 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때 스타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더 강한 종목들이 나왔죠. 뭐, 음식료, 뭐, 제약, 바이오, 골고루, 중소형주들이 올랐다는 걸 본다면요. 과거 7년 지수 한결 때 오히려 개별주의 수익은 매우 좋았고, 지금 또 그런 주식들이 좀 힘들어하는 장 속에 나오고 있다. 너무 많다. 장이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장에 이제 또 새로운 부분을 좀 봐야 할것 같은데, 새롭게 올라오는 섹터 어떤 쪽에 그러면 이런 지금 시장에서 유망하다고 보세요? 네, 유망한 쪽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죠? 다 비밀인데. 근데 어제 뽑아놨는데 오늘 또 올라가고 있어요. 자, 어쨌건, 중소형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식료도 이제 좀안 써먹은 섹터. 뭐 K 게임도 한번 써먹었다면, 이제 K 푸드. 그리고 또한 이제 한류 열풍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 잘하고 있는 쪽. 잘하고 있는 쪽이겠죠. 자, 그리고 케이푸드, 하이트진로라는 주식도 요즘 수익이 좋습니다. 요 주식들도 요 바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의, 노란톡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뭐 소주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제 가치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보면은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술 한번 마시면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그죠? 자, 또 하나 볼까요? 그러면 이쪽은 다안 된다고 생각했던, 버렸던 쪽에 수익이 나고 있죠? 어느 쪽입니까? 또 K뷰티. 뭐딱이 종목이다라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원고는 어제 써드린 건데, 한국콜 만한 주식이 저 오늘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장에 이게 올라간다라는 거는, 오르려고 오르는 거지, 뭐 내리려고 오르는 게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쪽 실적이 이제 나빴잖아요. K 화장품도 실적이 나빴는데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중국인도 올 것이고 뭐 이제 더 이제 오프닝이 되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우리나라 명동에도 앞으로 중국인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식은 바닥에서 그 최고 꼭지를 미리 올라간다 미리 그래서 한국콜마, 코스맥스, 뭐 연우,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화장품주들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동안 못 갔던, 싫어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소외됐던 곳을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가치주 쪽으로의 시선을 좀 옮겨야 하는 타이밍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전문가님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